꽃보다 자궁이란 단어 아시나요? 그만큼 여성에게 자궁은 꽃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인데 여성다움, 성적 자신감, 정체감에 대한 어떤 기능을 하게 됩니다. 여성들이 자궁을 적출하게 되면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는데 자신감을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궁 적출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게 다 제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분 자궁 적출술과 전체 자궁 적출술이 있는데 전체 자궁 적출술은 자궁과 난소를 다 제거하는 거고 자궁경부까지 부분 자궁 적출술은 난소와 자궁경부를 놔두고 이렇게 제거하는 경우입니다. 자궁경부가 안 좋을 경우 자궁경부암이 의심될 경우는 이렇게 제거하고 난소는 필요에 따라서 한쪽이나 양쪽을 실질적으로 자궁은 아이를 출산하고 생리를 하고 이거 외에는 특별한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앞으로 여성으로서 구실할 수 있을까? 오르가슴을 느낄 수 있을까? 아주 심한 사람은 성관계가 가능한지도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연히 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자궁적출술 후에 본인 스스로가 여자로서 구실을 못하거나 빈궁마마라든가 비하적인 단어를 접하게 되는데 이럴 때 스스로 자존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가장 염려하는 부분이 수술 후에 정상적인 성생활이 가능할지 본인에게 어떤 미치는 영향이 없을지 이걸 걱정하시는데 배우자가 해야 될 것은 배려하고 이해하고 같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궁 적출술 후에 부부생활을 기피하는 원인을 봤더니 첫 번째가 소아감퇴입니다. 소아감퇴는 수술 후에 본인 스스로 우울감도 좀 있고 여성으로서 정체성도 떨어지고 두 번째가 혹시 배우자가 이로 인해서 외도를 하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외도를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그 난소를 같이 제거했을 경우 성교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 분비물이 감소하고 네 번째는 수술 후에 한동안은 오르가슴이 떨어지거나 감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양쪽 난소를 제거하지 않은 한 그런 증상은 일시적이고 극복할 수 있는 문제고 그리고 특히 배우자가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성생활의 만족도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더니 부부간의 친밀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유방암 수술 후에도 그렇고 부부간의 친밀도가 있는 사람들은 같이 극복하려고 노력하는데 부부간의 친밀도가 없는 사람들은 속 닦듯이 너 일이잖아 남일처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친밀도가 성적 만족감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아팠을 때 곁에 같이 있어줬을 때 굉장히 고맙게 느끼거든요. 그 고마운 감정이 평생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가 왔거나 큰 수술을 했을 때 부인 옆에서 혹시 그 남편 옆에서 지지가 돼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부부간의 성적 만족도의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성적 지식입니다. 뭐 자궁적출 후에 여자로서 구실을 못해 이제 더 이상 성생활이 어려울 거야 나는 더 이상 오르가슴을 느낄 수가 없어 이런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런 안 좋은 경험이 있으면 그 다음에 영영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는 이런 성적 지식 성적 만족도의 세 번째가 불편감인데 이 불편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궁을 적출할 때 혹시 암일 경우는 자궁 경부의 암이다 그러면 이거 제거하거든요. 그리고 암일 경우는 이로 인해서 이렇게 다 번질 수가 있으니까 양쪽 난소도 같이 제거합니다. 암일 경우 자궁 경부 자궁 그리고 난소 나팔관 옆에 있는 임파선까지 다 제거하기 때문에 특히 암으로 인한 수술 후에는 굉장히 성적 고통이 심하고 수술 후에 질곤조증이나 성교통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암이 아닐 경우 그리고 자궁경부도 이상이 없고 난소도 이상이 없을 경우는 이 부위를 남겨둘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렇게 제거하거든요. 부분 자궁적출술을 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는 자궁경부도 남아있고 난소도 남아있기 때문에 부분 자궁적출술과 전자궁적출술이 약간 다릅니다. 자궁적출술이 보통 50세 이하에서 80%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성적으로 왕성한 나이죠. 성에 대한 지식을 잘 갖고 극복을 해야 되고요. 얼마나 회복이 되느냐에 따라 다른데 4주 후가 되면 일반적인 성생활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안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미국에서 사시는 분이 저에게 찾아왔는데 서울에서 자궁을 적출하고 양쪽 난소도 적출하고 왔더라고요. 굉장히 성적으로 만족했었대요. 수술한 다음에 남편이 외도를 했고 거의 이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봤더니 자궁을 다 적출해버리고 난소도 제거한 상태죠. 그래서 이제 질만 남은 거예요. 질만 남으니까 여기만 왔다 갔다 피스톤 운동을 하게 되잖아요. 당연히 남편이 생각했을 때 이 자궁 경부가 없어졌기 때문에 뭔가 허전한 거죠. 본인은 이제 이 자궁 경부는 이미 없었는데 이 자궁 경부에 해당하는 뭔가를 해주기를 원했더라고요. 볼을 넣어줬습니다. 볼을 넣어주고 질은 이게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밋밋하고 터널만 왔다 갔다 숨쉬기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터널에 해당하는 탄력을 주는 밴드를 넣어주고 그리고 질을 좁혀주고 천하처럼 만들어줬습니다. 옷이 88이나 99 사이즈가 있는데 4사나 5호 사이즈로 줄여준 거죠. 자궁경부가 이상이 없으면 이렇게 남겨놓는 것이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종합병원에서
교수님들이 자원 경부를 제거하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궁 적출술을 받으면 굉장히 부부가 당혹하게 되는데 여성은 신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심리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보호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궁 적출술을 앞두고 있거나 자궁 적출술을 이미 하신 분들은 이 방송을 들으시고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든지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혹시 부부 사이에 이것으로 인해서 이걸 핑계로 상대를 비난하거나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부부 사이의 친밀도를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You can do it. You can do it. You can do it. 근데 되게 그때 닿을 때 이 닿는 느낌인데 이게 없으니까 이게 허전한 거 괜찮은 거 왔다 갔다 하는데 내 끝에 닿는 게 없지. 그 사람 뭐 했냐면 일단 양귀 비포를 넣고 집 타이트닝 시키고 여기 그러니까 장경부에 해당하는 부위에다가 약간 양귀 비포를 좀 넣어서 이렇게 닿게 해준 거지. 그리고 여기가 다음 여자는 또 오르가슴 느낌. 그러니까 거기가 A스팟이 하는 곳이야. 제 A스팟이 엔테리월이고 P스팟이 포스테리월이야. 그러니까 A나 P스팟이야. 방광이 앞쪽에 있긴 한데 이걸 자극하면 앞쪽에 방광이 있고 G스팟인데 거기도 왔다 갔다 하니까 자극이 되지.